안녕하세요. 천하 OK 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오늘 새채가 지어져 있는 곳에 신축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20채 이상 들어올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될 그런 목천에 나와 있는 요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이런 식으로 약간 유럽형 느낌의 프로방스 느낌의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 단지로 바로 첫 입주로 즉시 입주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목천이라는 동네는 목천 톨게이트 그리고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힐링의 장소 용연저수지까지 있는 곳. 하지만 요 주택 단지가요 바로 은은하게 용연저수지가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 좋은 위치를 가진 주택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정확한 경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으로 대지는 124평, 건물이 42평으로 올라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곳은 총 두 채, 한 채는 저희 이제 분양이 이미 끝났고요. 여기 두 채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로 또 요 주택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로는 7평 포함해서요. 총 토지 평수는 131평, 그리고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지금 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열 난방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지열 난방으로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열 난방으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방은 3개, 욕실 2개, 주차는 2대 충분하고요. 요번에 2021년 건축연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하수는 시직갈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굉장히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분양 금액은 4억 5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분양을 하는 그런 단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을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요. 같이 오셔서 상담이랑 정확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요목조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구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동네 느낌을 제가 드론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을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요 첫 번째 집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부터 시작해서 안방 그리고 2층에서 은은하게 용연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곳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선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오늘 처음에 이렇게 세 개의 주택 단지가 들어와 있고 도로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용현조 수지 쪽에서 네 이렇게 오면 바로 진입로가 네 굉장히 네 크게 되어 있고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집 안에도 할 수 있지만 바로바로 이쪽에 뒤편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이젠 앞으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처음에 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집 자체가 바로바로 네, 저수지가 보이는 뷰를 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선 집의 전반적인 느낌을 보자면 약간 유럽형 느낌이고요. 여기는 지붕 구조는 스페니쉬 기와로 설치를 했고요. 주택 내부가 계단이 모두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간략한 조경도 해두셨고요. 네, 이렇게 돌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잔디가 워낙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 네 이제 이쁜 잔디마당이 되겠죠. 다른 공간보다 출석을 쌓아서 올렸기 때문에 뷰가 더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쪽은 이미 분양이 끝났고요. 요 두 집이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실 부분으로 해두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도 안방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실제로 있다가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요 뷰들이 전반적으로 네 앞을 바라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남동향으로 앉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 빼두셨고 데크 같은 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당에서 네 충분히 아이들이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네 여기 약간 부채꼴 모양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바로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쪽에 지금 집이 몇 채가 없기 때문에 네, 차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벽 두께가 상당하죠.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랑 그 다음에 외부를 네 이렇게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벽 두께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상당하죠. 이렇게 똑같이 단열 부분이나 이런 벽 두께를 상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더운데도 안에 들어가자마자 네, 딱 시원한 느낌? 지금 인테리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테리어는 다 해 주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완공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옆에를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현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현관 부분에서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바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화장실이 네 첫 번째로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과 완벽하게 지금 거실과 부엌 커뮤니티 시설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거실 부엌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이쪽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안방. 네,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 방이랑 좀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다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봤었을 때 보시면 요 저수지 뷰가 은은하게 보이는 곳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벽 두께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딱 왔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네 이쪽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에서 네 이젠 드레스룸을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의 커뮤니티 공간을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이쪽에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다용도실 겸 그러면서 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문을 통해서 만약에 주차를 해놓고 바로바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장 보는 것들 있잖아요. 뒷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네, 다용도실에 이제 창고를 만들거나 여기에도 창고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부엌이 될 거거든요.
네, 싱크대랑 이런 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본다고 하면 네, 동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쪽에 창고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싱크대 공간, 그리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요 아래 부분도 네,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시스템 에어컨이 총 5개가 들어올 거예요. 그거 역시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에어컨이 설치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들어온 것까지도 네, 분양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부분인데요. 네, 쇼파를 놨었을 때 네, TV를 넓게 놓을 수 있고, 저는 이 점이 좋았어요. 지금 샤시가 그냥 일자가 아니라 딱 꺾여 있는 기역자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스템 창호도 이건 창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샤시를 보실 줄 안다는 분들은 이건 창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아실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꺾여 있기 때문에 소파에 앉았을 때 느낌이 밖에 사방으로 네, 요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은하게 바깥에서도 보이지만 안에서도 네, 요 저수지 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차를 줘서 층고를 조금 높였기 때문에 실제로 마당에서 보이는 것보다 집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뷰가 오, 은은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지금 계단 역시도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계단 부분도 다 철근 콘크리트인데 지금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다 에어컨들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미니 거실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네,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은 총 3개고요. 네, 이쪽에도 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오겠고요. 지금 2층에서 방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네, 방이 굉장히 넓죠. 거기에다가 요 샤시를 통해서 딱 나갔을 때 약간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쪽에 저수지 뷰가 네, 은은하게 보이죠. 우선 2층에서 저수지 뷰가 엄청 이뻐요. 실제로 와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2층의 테라스를 여기에 오히려 더 방을 빼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테라스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나만의 카페 같은 공간, 나만의 힐링 공간, 그런 느낌을 여기를 개인 방으로 쓰지 않고 가족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네, 소파나 베드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울타리를 쳤었을 때 네, 여기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책도 읽고 힐링에 딱 그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집 부분이 요 분이 이제 다 꾸미신 게 있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시면 요 꾸미는 그 느낌을 저희가 실제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금 2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테라스를 만들어 두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주황색이 아니라요, 여기에 이제 색을 도색을 입혀서 검은색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지금 울타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울타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에 네, 밤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집 구조랑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요 집 구조 총 두 가지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오셨을 때 저희가 언제든지 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적인 거나 네, 정확한 것들은 저희가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분양금액 여기는 4억 5천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목천에 오늘 소개한 요 고급 단지가 궁금하시면요, 언제든지 OK부동산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거든요. 사이트랑 그리고 저희 카페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어플 네, 만들었습니다.
어플에 바로바로 네, 이제 가능하니까요. 어플리케이션 OK부동산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저희 실시간 매물들이 바로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휑한 걸 보여드렸죠. 근데 바로 네, 첫 집이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네, 엄청 안락하게 잘 꾸며놓은 그 상태의 집을 저희가 양해로 이제 부탁을 이렇게 드렸더니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집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바로 아까 그 첫 집이 저희가 분양이 딱 끝났다고 했죠. 그 집이 이미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요 집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그림이 딱 안 오시죠?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느낌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저수지가 더 눈앞에 보입니다. 네, 은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네, 이런 저수지 뷰가 한 방에 빡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20채 이상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요 자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보다 여기 자리에서도 네, 집이 앉혀진다면 요 저수지 뷰가 네, 엄청 멋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제가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휑한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네, 함께 보시죠.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편백나무로 네, 마감 처리가 될 거고요. 이런 앤티크한 느낌의 네, 신발장이 네, 있고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수납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문을 통해서 네,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까도 그 집도 아시겠지만 바로 방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네,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깔끔하게 네, 꾸며져 있고요. 네, 이렇게 켜서 보여드릴게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네,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지금 통 유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바깥의 외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으로는 아까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까 지금 공간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 두셨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안방에서도 보이는 뷰가 네, 이렇게 끝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부엌이 네, 공간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부엌 쪽에 한번 가본다면 네, 계단 옆으로 제가 부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약간 디귿자형으로 모던하면서도 네, 약간 유럽형 느낌으로 깔끔하게 네, 타일도 네, 세련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귿자형이기 때문에 네, 식탁을 이렇게 빼두셔서 드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공간에 계단 올라가는 공간에 수납 공간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네, 냉장고나 이런 거 갖다 놓으셨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쪽으로도 뒷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장을 봤었을 때도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거실 부분입니다. 간접등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쪽에도 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이쁜 아트홀과 간접등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오른쪽 편으로 보면 네, 근사한 네, 전망이 보입니다. TV도 보면서 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네, 계단 위로 올라가면요. 네, 2층의 모습. 2층은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도 약간 취미 활동 공간을 만드셨고 네, 제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도 소파를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도 방,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그리고 미니 싱크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넓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넓으면서 위에 지붕을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주셨고 저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네. 편백나무의 향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날레, 제가 여기 샤시를 네, 열면 네. 짜자잔, 아까 그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렇게 울타리도 해주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전등이 들어오는 곳에 울타리까지 완벽하게 마감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네, 나만의 카페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쪽 뷰. 네.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집은 바로 저 뒷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지금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직접 살고 계시는 곳. 네, 스페니쉬 기와와 함께 자연환경이 잘 어울려지는 요 목천의 전원주택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이는 요 저수지 뷰, 이거는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 커뮤니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너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어차피 밤에는 네, 전등에 불이 딱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리 네, 탐납니다. 여기에서도 또 집을 다 지으실 거기 때문에 자리를 선택하셔서 네, 집을 지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곳에 즉시 입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예, 용현 여기 저수지 쪽에 네, 신축 단지 궁금하시면요 OK 봉사 엄사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